있습니다. 아, 돌고 있어요? 네. 인사해주세요. 뭐, 벌써 구면이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구면입니다. 슬구면. 안녕하세요. 구린면상. 죄송합니다. 이게, 아, 이게 근데 어디로 나가죠? 카카오 TV. 카티. 콩디! 콩디! 콩디, 콩디. 카티, 콩디, 콩디. 콩디, 콩디. 아. 저희 선방 아, 방송이 좀 얘기해야 돼. 안 그래도 아까부터 계속 조현우 기다리고 있다고. 아, 과연 조현우는 슬리피를 닮았는가? 이재원을 닮았는가? 박재범을 닮았는가? 브라이언을 닮았는가? 조건을 닮았는가? 아, 많은 사람들 얼굴에 있어. 아니 내 이름 치면 그거밖에 안 나와요 이제. 진짜로? 토크 하다가 정리하고 나서. 아니요? 문제 안 되죠? 네, 보라는 상관없어. 하나 하나. 네. 그래서 이 내가 있는 거죠. 또 여기 2부 처음으로 가셔서 이거 뽕타. 아 체형이 진짜 비슷한데. 그거 맞는 거야? 아니 잠시만. 아 죄송합니다. 카메라 좀 좋아해가지고 어딘가에 나가는 그 거니까. 조금 저희 있긴 한데 카페. 읽어보시면 안 돼요? 첫 번째 그냥 아무 네네. 아무. 네. 자기야 우리 몇 번 버릴까? 자기야 우리 몇 번 버릴까? 제가. 거의 경극이다. 저 많으면 힘들어하더라고 여기. 목이 돼 목이 가더라고. 뭐라고? 싫어. 어 위액. 아 카베진. 아 알파 카베진 알파. 아. 아 밥을 못 먹었어요. 밥 먹었어? 노밥. 노밥. 이분은 어디 간 거예요? 배성재 씨? 배성재 씨가 몇 살이죠? 해설하러 가자. 해설하러. 몇 살이에요? 나보다 형이야. 아 그래요? 어. 나이 많네. 한 번도 못 빼놨어. 컨셉 잡은 거 보소. 저 컨셉 못 잡아요. 있지 우리. 네. 그래. 갖고 올까요? 사회적 타고. 시간이 그러고. 사실 배성재 텐을 노리고 있거든요. 배성재 텐. 엔나나 뭐 한 시간짜리 깔끔하죠. 아 훌륭하지. 한번 보여줘 오늘. 아 보여줄 수 없어요. 어쩔지. 못한다고 판정이 났어요. 이말년 씨 몇 살이에요? 말년이가 6인가 5? 83. 83. 내 친구요? 네 친구요. 아 이말년이요? 응. 이게 닉네임이죠? 응, 그지. 웹툰. 응. 닉네임 많아. 이말려, 뭐, 침착맨. 자, 들어갈게요, 시간상. 자. 네. 7, 6, 뭐야? 5. 뭐야, 이거, 이거 깨어? 오프닝이라서. 실제로 그때 제가 그 경기를 지고 나서, 제가 그 경기 이후에 한 1년 동안 슬럼프 갔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막 대회도 막 못 나가고 방송도 못 나가고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내려갈 때가, 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오잖아요. 네. 뭐 또 깨달은 생각이, 아.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고 나야 내가 좀 더 강해지는구나. 자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홍준호의 테네 홍준호입니다. 첫 곡은 거북이의 빈곡 듣고 왔고요. 오늘 열쇠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테는 저 홍준호가 3연봉 경기 이후에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전에 청춘 페스티벌에서 했던 얘기였고요. 아 지금 뭐 잠깐 들으니까 아, 굉장히 좀 부끄러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뭐 실제로 근데 뭐 슬럼프를 버티는 방법들은 가지각색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힘들 때 그냥 버티는 게 답이다. 그렇게 결론 내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간다, 뭐 맛있는 걸 사 먹는다,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각자 자기만의 노하우를 살아가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콩텐 일주일간 이제 진행하고 있지만은 아 오늘도 또 재미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참 코너를 하는 날입니다. 비참한 솔로들의 일상 대신에 비참한 2등 이하 인생들의 이야기로 함께 할 거니까 우픈 얘기 나누고 싶은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에 문자 소개로 프리 선언 있습니다. 편하로 편하게 문자로 말 걸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그럼 콩텐에서 준비한 상품 소개해드릴게요.
친환경 종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프리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문자 소개해볼까요? 4487님이 형, 친구가 저보고 임유한 형 닮았대요. 아, 좋은 거 아닌가요? 얼굴을 닮았다고 하면은 임유한 씨가 약간 미남형이라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혹시 두상을 닮았다고 하면은 요한 형이 약간 좀 대두라서 약간 안 좋은 소리를 한 거고요. 어떤 걸 얘기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1174님이 2주 전에 했던 마피아 게임이 아직도 후회됩니다. 마피아였는데 너무 빨리 걸렸어요. 아, 2주 전에 했던, 본인이 했던 게임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는데, 저도 마피아 게임 했다가 일찍 걸려가지고 굉장히 떨어지면은 그냥 바로 집에 가는 거였는데 촬영 시작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저 집에 간 적이 있거든요. 아, 어쨌든 뭐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박규현 씨가 자꾸 해 뜨면 자고 낮에 일어나서 시차가 완전 러시아 수준이에요. 어쩌죠? 그럼 이참에 러시아를 놀러 가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서 시차를 마음껏 즐기시고 또 오면서 다시 한번 바꾸시고 너무 이렇게 반복적으로 안 좋게 하면은 오히려 습관되니까 빨리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삼령님이 콩디네 홍이는 잘 있나요? 흥이가 아니라 홍이죠. 네, 홍이 됐나? 네, 홍이 1일 사진 가자. 홍이는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고양이 사진이고요. 러시안 블로그 지금은 이제 한 3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어릴 때부터 데려와서 키우고 있는데 굉장히 귀엽고 지금 많이 컸는데 종종 제가 제 SNS에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더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굽고 있어요. 너무 많이 먹고 똥도 많이 씁니다. 안조근님이 좋아하는 드라마 있나요? 주말에 보게 추천 좀. 글쎄요. 이거는 제가 좀 추천을 받고 싶네요. 저도 요즘 TV를 못 보고 드라마를 지금 안 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요즘 재밌는 드라마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면은 하나 한번 날 잡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부탁드릴게요. 이주연님이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거 멋있어 보여가지고 보드 샀어요. 장비 맞췄으니까 이제 배워보려고요. 아,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꼭 이러다가 장비만 사면서 돈 완전 낭비하고 막상 한두 번 하고 그만두거나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 은근 많습니다. 이주연님, 꼭 샀으니까 최소한 1년, 2년 오래오래 그 장비가 다 낡을 때까지 오래오래 타시면서 취미생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민성님, 콩텐 입에 착착 달라붙네요. 뭔가 건강에 좋은 프랑스 전통 음식 같고 좋아요. 아, 저도 뭔가 마음에 들어요. 콩텐. 콩텐 뭔가 타이틀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그 실속도 정말 마음에 들고 정말 재밌어야 하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그 실속 재밌게 켜보고 싶네요. 네. 이상 홍준호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자,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네? 정신 차려. 뭐 이렇게 많어? 아, 이제 끝이야. 이제 같이 하는 거야, 이제. 자, 들어가겠습니다. 전 아직도 모른다 봅니다. 아, 울고 싶습니다. 정말 참 비참하고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전 홍진호도 아니고 폭풍적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거였습니다. 저거. 희대의 3연봉 경기를 마친 후 본인의 입으로 비참하다며 글을 쓴 바로 그분과 비참한 2등 이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봅니다. 진정한 패배자는
준우승이다. 라는 홍준호 명대사로 시작하는 2등 이하들의 처절하고 찌질하고 비참한 외침. 비1등자들 중 챔피언을 가려내는 시간. 비1등 챔피언스 리그. 왜 이렇게 비장하죠? 아니, 너무 비장해가지고 이거 아, 너무 턴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아, 턴을 근데 되게 잘 냈어요. 변수 리그. 아, 훌륭했습니다. 아, 네. 네. 아, 일단 뭐 소개를 해야죠. 배성재 씨가 없을 때만 골라서 뭐 나오는 듯한 배성재 빈자리 담당 슬리피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빈다리요? 아, 빈자리 담당. 빈다리 핫바지? 아이, 네, 뭐... 안녕하세요. 아, 또 오늘 또 누가 바빴나 봅니다. 네. 이 배텐 말이죠. 네. 누가 바쁘면 불러요.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콩텐. 제가 또 콩텐 좋아하죠. 콩콩. 아, 콩텐. 또 콩진어. 저랑은 또 예전에 또 막 딴 데서 막 호흡 맞춰본 적이 있다. 아, 딴 데서 호흡이 아주 잘 맞았죠. 아, 괜찮지 않았나요? 아, 아주 환상의 짝꿍이었죠. 아, 환상 짝꿍. 또 오늘은 또 제가 근데 약간 이렇게 콩디에 이제 미치다 보니까 더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요. 형이 네. 발음이 네. 굉장히 고민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 많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그 연습도 그랬어요. 연습도 혼자서 막 하시고. 볼펜 물고 가다 막 침주제 열리고 막 그랬죠. 네. 얼마나 멋집니까? DJ가 돼서 말이죠. 어? 그렇게 발음 연습을 하던. 축하드립니다, 정말. 아, 아유, 감사합니다. 뭐 듣고 보니까 약간 아까 일부러 본인이 요 자리를 좀 노리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아, 제가 꿈이 DJ예요. 아, 꿈이? 네, 꿈디. 꿈이 DJ라서 여기저기 말은 하고 다니는데 전혀 여기저기 노크는 하지만 그런가요? 전혀 어떤 기척도 없다. 알겠습니다. 뭐 채팅창에는 순간 거의 뭐 VJ 특공대인 줄 알았다고 저희 둘 다 뭐 크게 라디오는 안 어울리는 홍지로가 콸콸콸 홍지로가 지금 야 은근히 재능꾼이에요. 콸콸콸. 네. 아, 저희가 뭐 예전에 같이 홈 맞출 때 연예 프로 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때 연애 상담을 저희가 많이 했는데 본인의 연애 잘 한다고 생각하나요? 아, 저는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전 잘 못하고 네. 예전에는 네. 예전 예.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예전에 너무 소심했어요. 연애 쪽은 아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네. 그랬고 지금은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 소심해진 건 없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니까 조금은 내 네, 맘대로 하고 싶다. 맘대로 하고 싶다? 그쵸. 약간 어릴 때 그 어떤 풋풋한 그 어떤 순수, 100% 순도의 어떤 그런, 그거 순진, 무구, 그것은 없다. 아쉽다. 깝샷. 뭐라고요? 뭐 하시오? 아, 약가운 슛이다. 아, 네. 아, 이게 듣는 말인가? 아, 저도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뭐 문자 왔는데, 루인2003님이 홍진호씨의 발음과 슬리피씨의 억양의 조합이라니 아, 안봐도 비디오 안쓰러운 방송이 될것 같네요. 으품. 저희가 그렇게 안좋은 조합인가요? 아니 좋은 같은데?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네. 괜찮죠? 아 지금 뭐 아 총체적 난국이다. 네. 죄다 편집각이다. 아 죄다 편집각이다. 오케이 인정. 아, 또 근데 방송이라는게 매번 굉장히 뭐 진부하고 뭐 똑같고 이런 것보다는 약간 그렇지요. 이런 것도 있고 좀 색다르고 어설프면서 뭔가 좀 고장난 듯한 뭔가 이런 방송도 있어야지만 2등 뭔가... 같은 방송 그렇죠. 재밌지 않나요? 어딘가 고장난 듯한 아이들이 항상 똑같으면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질리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누우면 쓰고 싶고 쓰면 앉고 싶고 비유가 맞나? 아 근데 지금 생뚱맞게 지금 뭐예 배성재 씨 네, 생뚱맞게 시즌이 올라온 게 지금 조현우 골키퍼 초대석 아닌가요? 아 안녕하세요 조현우입니다. 조현우가 네, 왔습니다. 어제 잘 봤습니다. 아네아 제가 네. 또 선방했지요. 은근히 정말 닮았어요. 아니 제가 제 이름을 검색을 했는데 네. 오늘 슬리피 잘했다라는 글이 있어요. 아니, 내가 매일 검색을 하니까 네. 오늘 슬리피 잘했다. 내가 오늘 뭐 오늘 방송이 나갔나? 그래서 딱 눌렀는데. 조현우 골키퍼가? 이렇게 하고 있었지요. 아, 공을 실제로 또 갖고 공을 한번 던져보시겠습니까? 실제로. 자, 그럼 실제로 공이 날라온다 치고, 아, 실제로 날라오고. 아, 날라옵니다, 날라옵니다. 디펜스 하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날라옵니다!
아, 누가 봐도 수련 조현우 씨, 수련우 씨 아닙니까? 야. 근데 지금 말이 굉장히 많아요, 조현우 씨가. 네, 왜, 왜요? 조현우 골키퍼 씨가 네. 굉장히 많은 사람을 닮았다. 아. 굉장히 많은 연예인을 닮았다. 어, 1번 슬리피, 네. 1번 2번 슬리피. H.O.T. 이재원, 아, 이재원. 3번 박재범, 네. 4번 브라이언. 브라이언까지. 5번 조건. 어, 전부 다 미남이네요. 5명을 닮았다. 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진 천의 얼굴인가요? 근데 누가 봐도 네. 얼굴은 좀 다른 분 같고 왜냐면 눈도 저보다 훨씬 크고 코도 굉장히 크신데 이 골격이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월드컵 끝나고 나서 조현우 씨가 한국에 온다면 뭔가 슬립스랑같이 뭐 런닝맨이라든지 뭐 정말 그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유명 프로에서 저를 불러줄까요? 아, 그러니까 조현우 씨 덕을 보는 거죠. 오케이. 어, 국민 대스타에 덕을 보는 거죠, 이럴 때. 어, 다섯 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요? 다섯 명이나. 어쨌든 슬리피나 1번. 오케이. 항상 다섯... 어디 가서든 이런 걸 어필. 다들 바쁘면 제가 나갈 수도 있겠죠. 어필하는 겁니다. 네. 어, 그렇죠.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해 주십시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키포키. 일단 뭐 슬리피 씨. 네. 제가 알기로는 라디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라디오쟁이에요. 네, 지금 몇 개 하고 있죠? 지금 일단 세 개 하는데. 네, 세 개 뭐 하는데. 딴 데도 하니까 가끔. 아, 그럼 세 개 플러스 알파. 네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면서 많은 DJ들을 보잖아요. 네네. 그죠? 만디. 그러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DJ들의 이제 딱 실력이 보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10점 만점에 그럼 몇 점 정도 볼 수 있나요? 실력은 보이진 않는데. 아, 보이지 않나요? 그냥 잘한다랑 못한다. 아. 근데 콩디는 별로다. 아, 콩디는 별로다. 어. 거짓말을 하지 말자. 제가 2018년 목표거든요. 2018년 목표. 거짓말을 하지 말자. 아, 별로다. 웬만하면. 아. 나 빼도 나 오케이. 여기까지. 저도 더 이상은 안 돼요. 차빈 남겨야죠, 저도. 저도 먹고 살아야지. 아, 최대한, 오케이. 최대한 해가지고 나 빼드. 오케이. 야, 알겠습니다. 아, 근데 냉정한 평가. 아, 냉정한 평가. 아, 알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뜨는데요, 시간이 막. 아, 최대한 지금 자비를 중간? 지금 부려주신 거. 주신 거죠? 예. 네. 무음이 계속 나는데? 무음? 어, 무슨 무음? 이런! 이런? 아, 이건 지금! 뮤트인데 계속 뮤트인데? 집중한 거잖아요. 아니요. 이런 아, 근데 거는... 이게 매력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어, 일단 정리 좀 해보고요. 일단 코너 진행해야죠, 저희가. 아, 그렇죠. 어, 이대로 끝낼 수 없으니까. 자, 네. 오늘의 코너. 오늘만 살짝 바뀌어가지고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원래 비참 코너는 비연애 중인 솔로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건데요. 네. 오늘은 B1등, 그러니까 2등부터 꼴찌까지 1등이 되어보지 못한 2등 이하분들의 찌질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사연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네. 꽁트로 소개되는 사연과 문자 사연 중 오늘의 챔피언! 작가님이 계속 다 참이라고 써놨어. 챔피언. 굳이. 네. 챔피언 찌질 사연에는 응원의 선물로 네.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를 드립니다. 아, 훌륭합니다. 아, 기능성 남성 기능성. 속옷 세트. 시원하지요. 야, 어떤 기능이 분리가 되어 있겠죠, 좀. 보관을. 아, 그렇죠. 보관을 이렇게 따로따로, 네. 아, 실리피스 이렇게 보니까 약간 라디오보다는 개인 방송에 좀 특화된. 아, 개방! 아, 개방.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전재산을 준비하고 털어서 아. 어, 가장 싼 카메라를 샀어요. 아하. 네. 그래요? 한번. 저도 뭐 저는 말고. 구경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제 강아지 찍으려고. 나중에 아, 큐리? 홍이 키우시죠. 아, 홍이. 네. 홍이 한번 찍으러 가겠습니다. 아, 홍이랑 한번 큐리랑 한번 피케 한번 뜰까요? 아, 제 강아지 이름이 퓨리인데 네. 이 퓨리의 어떤 친구들을 소개하는 어떤. 시리즈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뭐 B1등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B가 B형이 1등이죠. 제가 B형이랑 친합니다. 아, 그렇죠. 네, 여기서 자랑 한번 할게요. 아, 플렉스 친합니다. 자, 넘어가시죠. 지훈이 형. 네. 일단 뭐 사연을 보면은 슬리피스도 좀 이런 사연 많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1등 같은 거 해본 적 없지 않나요? 저는 진짜 1등 한 적이 없고 저는 특이한 게 저는 2등을 좋아해요. 아, 2등. 어렸을 때부터. 일부러? 어차피 할 수 없지만은 어차피 뭐 그랬지만은 항상 무엇도 체력도 공부도 모든 것이 하지만 저는 2등이 되고 싶었어요. 아. 맨 앞에 쓰기 싫었어. 부담됐어요? 창피. 창피. 네. 1등이 창피해요? 네. 아, 너무 내가 막 너무 막 1등이면 좀 부담스럽다. 아, 오히려. 그리고 1등은 내려가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2등은 높은데 올라갈 때도 있잖아. 한 계단이라도. 그래서 저는 이 홍진호 씨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 알겠습니다. 좋아합니다. 어. 그럼 말을 좀 바꿔서, 그럼 2등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아, 2등. 어. 그게 사실은 제가 팀을 한 이유도 그게 있어요. 둘이서 팀을 하고, 네. 그 약간 뒤에 숨으려고.
아, 되게 숨으려고? 그렇죠. 아, 일단 뭐 본인만의 뭐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뭐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일단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빌딩 사연 한번 한 줄 비참 사연 그거 보고 갈까요? 아, 네, 한 줄 비참 사연. 네. 지금 보면은 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엄청 많네요. 1772님, 저 벌써 모기 12방 물렸어요. 자랑하려고 커뮤에 글 썼는데 저보다 많이 물린 사람도 많더라고요. 어? 이게 아닌가? 아 지금 뭐 읽은 거예요? 딴 거 읽었어요? 어 맞네요 이거. 자, 아, 헷갈려가지고. 아 앞에부터. 요 앞에부터 다시 할까요? 빌런 씨부터. 빌런 씨 먼저 가시죠. 네. 근데 빌런이 뭐죠? 오프더 빌런님이요. 늘 하위권에 있으면 서러울 일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늘 하위권에 있으면 전혀 서럽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뭔가 좀 아쉽죠. 그래도 사실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안 될 걸 저는 인지하고 거기 안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뭐 그런 말이 있죠. 정말 그냥 용의 꼬리가 될 바에는 뱀의 머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대요. 용꼬뱀 반대로. 뭐. 반대로. 뱀의 머리가 될 바에는 용의 꼬리가 된다. 이런 이상주의를 가진 그런 분이겠죠. 뱀도 멋있잖아요, 근데. 아, 뱀도 멋있죠. 어쨌든 뭐 서러울 일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정규님. 수정규님. 두 번 해봤어요. 네. 제일 먼저 사연 보낸 줄 알았는데 1등도 아니고 두 번째 사람이네요. 아, 제일 먼저 사연을 보낸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이런 거. 내가 제일 빠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2등이었다. 아, 사실 뭐 이런 거는 뭐 흔하죠. 지금 이런 것처럼 아 빌런님한테 밀렸네요. 아, 완전 밀렸죠. 좀 빨랐죠. 1초, 2초 그런 싸움입니다. 이게 탁 누르는 순간 탁 입력이 두 번째로 된 거죠 지금. 아, 그죠, 그죠. 아, 두 번째가 어디입니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 파시리 5, 파시리 마인드. 네. 네로킴님이요. 여자친구가 될 정자가 수정할 때 2등에서 못 태어났어요. 아! 아, 여자친구가 없다라는 말을 이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없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아. 나는 연하가 좋다. 연하가 좋다. 아. 아, 그렇게도 또 해석이 되겠네요. 그럼요. 어린 친구를 찾고 있다. 이건 정말, 그럼 뭐, 아직까지는 모쏠이라는 얘기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나 변명을 하는 걸 많이 들어봤는데, 아, 정말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서 정말 최고의 변명. 요거는 약간 내가 여자친구 없다. 요거를 약간 웃기려고, 약간 웃기려고 할 때 쓰는 스타일이에요, 요게 약간. 아, 그죠, 그죠. 아, 나 여자친구, 아, 나 안 태어났어? 약간 그런 스타일. 약간 뭐, 메디칼 변명. 메디칼 변명 개그. 네, 다음. 호진25. 호진25님. 이름이 진호여서 콩진호라고 놀림받아요. 아. 네, 1등 한 적도 없고요. 실제 근데 이름이 진짜 진호 맞네요. 호진. 이름을 반대로 한 거죠. 진호. 저랑 똑같이 저렇게 하는데 콩진호라는 말이 근데 사실 뭐 나쁜 말이 아니죠, 여러분. 콩진호. 이 콩이 어디서 왔죠? 콩이 저한테 왔죠.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왜? 왜 진호, 홍이 있는데? 백성콩입니다. 예? 그니까, 홍진호잖아요. 그죠, 그죠. 홍진호 씨인데, 홍을 뻥 물리치고 콩이 왜 일로 온 거죠? 아, 이게 콩이 어원이 있는데, 어원을 얘기하려면 말이 길어집니다. 아, 밤새. 나중에 그 녹색창에 한번 검색해보시면 쫙 나올 거예요. 아. 네, 한번 그런 노력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네, 그런 거 좀 추천해드리고요. 근데 1등 한 적이 없나요? 1등 한 적 있습니다. 있는데, 공식적인 건 없어요. 비공식적으로 있는데. 약간 아쉽게 하는데. 근데 하셨네요, 1등. 아,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뭐 콩진호라고 놀림받는 거 굉장히 좀 추천드리고요. 콩진호도 연예인입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어가면은 네, 세븐티포 코너님이요. 복권 1등을 꿈꾸며 개미마냥 일하는 열일 직등입니다. 지금까지 2등만 냈냐고요? 아니요. 숫자 단 2개만 맞춥니다. 3개는 절대 맞춘 적 없어요. 에헤이! 이거 3개 맞춰야지만 5등 아닌가요? 아마 3개가 뭐 5,000원인가? 그죠? 뭐 그럴 것입니다. 이거 혹시 사본 적 있어요? 아우! 엄청 많죠. 최고 당첨. 근데 카드가 안 돼요! 뭐가? 아, 복권 살 때? 네, 제가 사는 그 네. 복권이 네, 이거 오직 현금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돈도 없는데 현금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못 사요. 한 번도 된 적 없나요? 아!
엄마가, 엄마가 다섯 개를 맞췄어. 다섯 개를? 다섯 2등 아니에요, 2등? 다섯 개를 맞췄는데, 3등이에요. 아, 왜냐면, 여섯 개의 숫자에 보너스 숫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요, 원래 여섯 개에서 다섯 개를 맞춰서 3등입니다. 3등이었어요. 와, 우리 이제 가난을 탈출할 거야 하면서. 자, 근데 이게 3등에 위에 당첨자도 많으면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아, 진짜요? 그때 한 200만 원 됐습니다. 아, 진짜 얼마 됐네요. 숫자 다섯 개가 맞았는데. 예전에 한창 이게 2월이 엄청 됐을 때, 그때는 뭐 1등이 뭐 수백억, 아. 2등도 뭐 몇십억, 3등도 몇억, 이렇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사면은 사람 심리가 당첨된 것도 아닌데, 이거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아, 당첨되면 뭐 할까? 아, 정말 무섭다. 어, 사람들이 나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했었던. 아, 다 그냥 계속 그것만 썼어요. 계획을 짰죠. 시나리오만. 오케이, 너 10% 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오케이, 엄마 20% 막 하면서. 뭘 차는 뭘 사고, 집은 뭘 사고, 여행을 어디 갈 것인지. 일단 이것도 당첨되신 분은, 당첨되신 분들 보면은 꾸준히 정말 오래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말하는 게, 아, 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어, 뭐 차 하나 살려고. 어, 너 돈 있어? 나. 아니, 복권 샀어? 될 거야? 이렇게. 그렇죠. 뭐 채팅창에는 뭐 그거만 사면은 그래도 뭐 시간 잘 간다고. 올해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꿈이 생기니까. 저도 그래서 사요, 가끔. 그렇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아. 아하, 벌써 시간이 됐나요? 아, 집에 가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 네. 저희가 근데 사연을 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가가지고, 저희는 그럼 콩국가 듣고 와가지고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콩국가? 국가? 뭐 성지형이 하면 뭐 배국가, 내가 하면 뭐 콩국가, 네가 하면 뭐 슬국가. 생각하고 9페이지 한 거예요? 9페이지에 있는 거 헷갈리실 수 있는데 9? 9페이지에 있는 거요? 9페이지에 있는 거 하시다가 7페이지 넘겨올릴게요. 네네. 9를 하다가 하다가 그 아까 그 이 사연 있죠? 지금 한 줄 온 사연. 네. 이 사연으로 또 소개하시면 돼요. 이어서? 네네네.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네. 저 끝나면 이거만 해주세요. 우선 7페이지에 응? 인트로를 해주셔야 돼요. 아, 네. 하고 사연은 9페이지 사연입니다. 10페이지 얘기하시면 돼요. 오키포키. 형 상처받은 거 아니죠? 별로라 그래서. 응? 아이, 뭐 상처받아. 안 받았어, 이 새끼야. 아니, 솔직히 그 아나운서를 어떻게 이겨? 아, 그것이 모든이지. 하는 것만 해도 신기한 경험인 것이. 야, 새끼야 좋아하네요, 새끼야. 여러분,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 안 키웠잖아.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하와이도 너무 궁금하면 들어와. 갈게요. 어차피 여기 전화벨 효과음은 제가 편집 때 나올게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들었다 치고 바로 그냥 한 템포 쉬고 가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홍준호의 텐! 슬리피씨와 이등이야의 비참한 일상을 나누는 비참한 일상을 나누는 B1등 챔피언스 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자, 그럼 바로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김진용씨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소개팅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일본어 능력시험이 있었는데 사랑이냐 시험이냐 갈등하다가 그래 내 1순위는 사랑이야 라며 소개팅을 선택한 거였죠. 안녕하세요. 호호호, 김성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진호로 갑니다. 하, 오늘 우리 뭐 할까요? 아, 제가 좀 짜는데요. 슈크림 프리푸치노 같이 마시고 까르보나라 스파게티랑 라자냐랑 바질 페스토 피자 먹고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보면 어떨까요? 어, 발음 좋네요. 어,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어, 여보세요? 네?
네! 지금 갈게요. 죄송해요. 지금 집에 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 뭐 갑자기 이렇게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 소개팅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네, 중요해요. 지금 그쪽과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왜 집에 뭐 누가 쓰러졌대요? 집에 불 났대요? 뭔 일인데요? 도대체 저도 시험 포기하고 왔어요. 지금 집에 택배가 왔대요. 빨리 입어보려고요. 그러니까 차리 비켜요! 그렇게 소개팅녀는 택배를 받으러 그냥 가버렸고 택배에 밀려 2순위가 돼버린 저는 혼자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보고 왔습니다. 이거 실화입니까? 이것이 정말 실화입니까? 이 실화?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이야. 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택배를 받으러 가야 됐어도 좀 말을 바꾸지 않을까요? 택투더배. 얼마나 그 남자를 바라보는 가치가 정말로 떨어졌으면은 말을 바꾸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그렇게 대놓고 그렇죠. 택배를 뭐, 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택배다. 사실 택배였다. 택배였다. 조금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 그렇죠. 퀵으로. 기본 조금 약간 그쵸. 성의를 조금 퀵은 지금은 못 받으니까 그렇죠. 좀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택배 때문에 간다 그러면 남자분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죠. 퀵이 왔어요. 퀵이 지금은 못 받아요. 직접 수령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퀵으로 갔어야죠. 퀵으로 퀵퀵. 이건 좀 정말 너무한 것 같은데. 아 퀵은 인정하죠 남자분. 요, 발음 좋습니다. 퀵 인정. 아 퀵 네. 착불이다. 착불, 퀵의 착불이다. 아, 착불이다. 아, 퀵의 착불이다고 하면, 아유, 가셔야죠. 아이고, 아이고. 일단 뭐, 그만큼 뭐, 택배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반대로 좀 보면은, 그만큼 또 소개팅남이 별로였다고, 또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완전 별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옷이 택배가 왔는데, 택배는 사실, 뭐, 어디에 맡겨도 되는 것이고. 그죠, 그죠. 이 남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은, 택배를 버리겠죠! 택배를 네 버리진 않겠죠. 그래도 뭐 집에 가도록 버릴 정도의 어떤 각오로 마음에 들었으면 뭐 슬리피스는 뭐 소개팅을 해본 적 있나요? 저는 소개팅을 고등학교 때 한 번. 고등학교 때 엄청 일찍 해봤네요. 고등학교 때 두 번인가? 뭐라고요? 반팅이다. 반팅. 반팅 한 번 소개팅 한 번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네. 와. 아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녀공학이었나요? 남녀공학. 공학. 훌륭했네요. 남녀공학인데 약간 반은 다른. 남자 반, 여자 반. 그러니까 합반은 아닌. 아주 설레이는 그 정도만 해도 뭐. 예. 수학과 영어는 합반. 그럼 수학과 영어를 잘했어야겠네. 그때 남자들 방귀 뀌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합반을 네. 그때만 하니까 애들이 너무 긴장을 하는 거야. 아, 그렇죠. 아, 막 짝으로 앉아있는 거지. 저도 어릴 때 그랬어요. 제 집안에 이제 그 여자가 엄마밖에 없다 보니까 누나나 여동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자친구들 이제 앞에만 가면은 떨어가지고 말도 못하고 막 떨고 막. 제가 진짜 저도 그랬어요. 저 20살 때까지 말 못했어요. 근데 누나 있잖아요? 있는데. 누나를 여자로 안 보나요? 누나 맨날 때리니까. 맨날 때리니까. 20살까지.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그냥 이성 말고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20살 정도까지 말을 못했어요. 안녕. 그때 지금처럼 말했으면 정말로 달랐을 텐데, 그죠? 안녕.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 사람이 내가 싫으면 어떡하지? 실망할까봐. 실망할까봐.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홍진호 씨는 소개팅 해봤습니까? 지금 별명이 국민 썸남이에요. 아, 그죠. 국민 썸남. 과거형이죠, 약간 이제. 네. 국민 썸남 홍진호 씨는 소개팅. 뭐, 어떤 노하우라든지. 해봤죠. 어떤. 저는 근데 소개팅을 처음 접한 게 늦었어요. 21살 때 전 처음 해봤는데, 그 소개팅을 처음 했을 때 전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아, 첫 소개팅에? 네, 첫 소개팅에 첫사랑을 만났어요. 몇 살 때죠? 어? 연도가? 21살 때. 21살. 네. 21살. 몇 살이죠? 아, 몇 년도죠? 글쎄요. 계산해봐요. 오케이. 21살. 대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 네네. 첫사랑. 오케이. 성은요? 그 친구요? 오케이. 아, 갑자기 점을 보고 계세요. 아무튼 그래서. 태어난 씨가. 그때 만나는 신시요. 아무튼 됐었는데. 굉장히 이제 내가 일단 좋으면은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조일과 말을 최대한 그냥 안 끊고 조명도 하고 좀 편하게 해주고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네. 인터넷에서 봤어요. 말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 아,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는 막 그런 유머집 그런 거 보고 가면 100% 망합니다. 아, 유머집. 유머집. 그런 거 절대 안 통하고요. 본인의 일상 얘기나 본인의 학원인 얘기. 그때 제가 이제 선수여가지고 그때는 이제 게임 스타 얘기. 아~ 스타 얘기하고 유독 딱 잘 맞았던 게 그 친구가 게임을 좋아했어요. 아, 진짜 잘 맞았겠네, 그러면.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왜냐면 완전 우상이지. 왕인데, 왕. 슈퍼막, 저그왕. 아, 저그왕. 저그, 이거 저그 얘기해도 되죠? 저그가 진짜 힘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 2등으로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순위 말이, 실력으로. 실력으로? 실력으로. 아. 신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신. 근데 저그로 잘하기가 진짜 힘들어. 제일 힘들어. 원래 저그라는 종류가 좀 어렵죠. 손이 진짜 빨라야 돼요. 테란, 프로토스는 그냥 대처하면 돼. 근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리스펙, 굉장히 리스펙. 아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잘, 이 적으로 잘하는 거는 이 2등이라고 치면 안 돼요. 네. 적으로 2등한 것은. 하여튼 뭐 저 칭찬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은데 너무 지금 저희 김진용 씨 사연 너무 지금 너 너무 칭찬했네. 아, 지금 이번 사연 보내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소개팅. 픽비 밀려가지고 2등이 됐어요. 네. 네.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 말이죠. 그 여성분에게 뭔가 좀 원망을 사는 것보다는 원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나랑은 짝이 아니다. 짝이 아니고 버릴 건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랑을 찾는 거고 본인도 그냥 또 다른 1순위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에 그냥 1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얼마나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제가 요 포인트를 봤을 때는 지금 슈크림 프라이파치노, 슈크림 프리포치노 먹고 까르보나라랑 스파게티랑 라자냐랑 바질 페스토 먹고 영화 보시죠. 요 포인트. 좋아요. 요게 별로다. 요게 별론 것 같다. 요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근데 약간. 이름이 어려워요. 진짜 나는 슈크림 프리포치노 슈크림 프리푸치노 먹고 싶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야? 사실 지금 은근히 강조하고 있었던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걸 지금 슬립스가 잘 집어넣었어요. 솔직했을 때 이렇게 너무 어렵고 너무 계획을 일방적으로 짜오는 거 안 좋아합니다. 아니 근데 보통 네. 여자분들이 뭐, 아, 뭐 할까요? 이러면 조금 싫다고도 하는데 요거는 좀 과해서 그런 건가요? 기본적으로 일단 내가 짜오는 건 좋아요. 기본 베이스를 짜오는 건 좋은데 가서 제가 짰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이런 것보다도 일단 형식적으로 혹시 뭐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싶은 가식적으로? 거 또는 뭐 듣고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대놓고 근데 거기서 여성분들이 전 뭐 떡볶이 먹고 싶어요, 뭐 고기 먹고 싶어요 이러지 않아요. 아 그쵸. 아 금일성남 나왔습니다. 뭐 먹을까요? 하면서 오히려 반문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아 제가 뭐 알아보니까 이 근처에 어떤 게 괜찮던데 그때 이제 자기가 계획했던 걸 그때 꺼내면서 여기 가시죠. 이것도 아니야. 꺼내면서 근데 여기가 괜찮다는데 여기 가는 거 어떨까요? 하면서 이거 어떨까요? 와 내가 가면 안 돼. 무조건 위해줘야 돼. 아 약간 그렇죠. 내가 사실은 내가 뭔가 싫은 거 맞지만은 거 맞지만은 그것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물어보. 그렇죠, 그렇죠. 아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제 딱 그게 상대 여성분이 상대 여성분이 아 이 남자가 정말 날 위해주고 위해주고 있구나. 요건 지금 제가 다 적어놓겠습니다. 네. 물어보 어떨까요? 아 지금 채팅창에 형, 좀만 빨리, 좀만 천천히 얘기해주세요. 지금 메모장에 적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좀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 네. 디지털 싱글, 어떨까요? 라는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떨까요? 아, 어떨까요? 아무튼 좀 그런 방법이 좀 필요했는데, 아, 여기 김진용 씨는 너무 본인 위주로 짜온 게 아닌가. 완벽해요. 맞는 것 같아. 알겠죠? 일단 본인의 이유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거에서 좀 고치면은 좀 더 나아지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생각해봅니다. 힘을 내세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비참한 프로 온 저희 또 문자 사연 아까 있던 거 계속해서 볼까요? 네. 네. 강현수님이요. 여친한테 이틀 만에 차였는데요. 아이고. 제 친구는 8시간 만에 차였대요. 아! 좋습니다. 제가 이 기분을 알아요. 제가 4시간 만에 차인 적이 있습니다. 4시간. 4시간. 고2 때인가요? 아, 고3 때입니다. 정확히 기억해요. 고3 때. 고3 토요일 날. 제가 좋아하는 여성분이 있었어요. 네.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모여서, 아, 어떡해. 아, 어떡해. 고백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더니 가장 남자다운 친구가,
등치 크고 남자라는 사람. 야, 내가 문자 보내줄게. 나는 문자 보내서 한 번도 차인 적이 없어. 나는 문자 보내면 바로 사겠어. 어? 진짜야? 문자 한번 보내줘. 해서 문자를 딱 보낸 거야. 딱 보냈는데 떨리는 마음 답장 봤는데 사귄다는 거야. 사귄다! 야, 사귄다! 후후! 하고 내일 팀 사겠다! 하면서 낮잠이 들었어요. 토요일날. 토요일날 학교 끝나고 집에서 밥 먹고 밥 먹으면 졸리거든요. 딱 자고 있는데 낮잠 자고 탁 일어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다시 생각해봤는데 안 사귀는 게 나은 것 같아. 4시간 사귀었어. 집에서 혼자 4시간 사귀었다니까. 아, 근데 사실 궁금한 거는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4시간 사귀었다가 헤어진 건데 정작 궁금한 거는 그 친구는 문자를 어떻게 보냈을까? 어떻게 보냈길래 과연 그렇게 사귀자고 오케이를 한 거지? 근데 그 문자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 경험담도. 도대체 뭐라고 보냈을까? 네. 뭐라고 보냈는데 내가 차인 거야 4시간 만에 하고 봤는데 내 대시를 받아줘 였어요. 내 대시를 받아줘?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 한 문장 그냥. 아니 뭐 나는 뭐 사실 널 좋아했어. 와. 내 대시를 받아줘. 와. 이게 뭐야? 내 대시를 받아줘? 저는 그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와. 이분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문자가 아니겠지만 8시간 만에 차인 데에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때 좀 어렸을 때잖아요. 또 영어에 대해서 잘 모를 때니까. 네.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될시라는 뜻을 몰라가지고 뭔가 준다니까 받으려고 했다. 아 맞다. 어? 나중에 검색을 해본 거지. 될시가 뭔가. 아 이게 선물이구나. 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선물이 아니었던 거야. 아, 내 될시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뒤늦게 좀 정정한 게 4시간 그러니까 동안 검색한 게 아닌가. 그 친구들이 야 내 될시 그거 물건 아니야. 야 이거 사자는 거야. 아, 빨리 딴 거 헤어진 척 원해. 이렇게 해서. 아 그렇게 해서. 아 이게 좀 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뭐 초콜릿 이름 같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네. 네데시.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다음 한번 볼까요? 어 박준영님 초딩 때 글라이더 만들어 오래서 아 글라이더 공동력기 왜 이런 걸 시키나 대충 만들었었는데 반에서 2등했어요. 아 그게 제 인생 최고 성적이었네요. 야. 야 글라이더 이거 붙이기 힘듭니다. 날개 훌륭하죠. 네. 아주 이걸 쭉 나가셔 보시지. 이거 대회도 크게 있었는데 조금 글라이더만 아니더라도 뭔가에 만들고 착각하고 막 조립하는 거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일찍이 막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 막 재능 살리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다음 바로 잘라봤어요. 아 잘했습니다. 네. 자 6200님이요 전 둘째 손가락보다 넷째 손가락이 더 길어요. 어?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대요. 대신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네요. 뭐 그냥 그렇다고요. 어? 저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길어요. 손가락이. 저 네 번째 손가락 이거 맞죠?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길죠. 두 번째보다 네 번째 손가락이 더 길다. 이게 두 번째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죠. 엄지 옆에 게 두 번째죠. 아니 새끼 손가락 옆에 게 두 번째가 아니죠. 아 그런가요? 아, 제가 돈을 많이 법니까? 아직 하나도 못 벌었는데요. 아, 근데 다 원래 두 번이 3번보다 길지 않나요? 아니, 짧지 않나요?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응. 한번 보여주세요, 작가님. 어? 피는 똑같죠? 어, 두 번째는 더 길어. 비슷해. 아, 비슷한 사람도 있다. 비슷해요. 아, 비슷해요? 이분은 돈을 대충 벌고 전립선 암도 안 걸릴 수도 있다. 아, 대충? 중간이다. 어. 중산층이 된다. 아, 신기하네요. 아무튼 뭐 이런 것도 있군요. 자. 네, 어쩌라고요? 다음, 패스. 네. 자,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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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루 패스. 세모죠, 스루 패스. 어, 2871 님. 저 멍 때리기 대회 나갔다가 그냥 중간에 몇 등인지도 모르게 떨었어요. 대박.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말 패스! 약간 멍을 때리게 됐네요. 어, 너무 심오하게 멍 때리고 있었구나. 무슨 말이지? 자, 김준호님이요. 썸녀한테 세상에서 누나 다음 2등으로 예쁘다고 했다가 묘하게 현실적이라고 칭찬받고 찾았습니다. 썸녀한테? 어, 썸녀한테. 누가 제일 예뻐? 내가 몇 등으로 예뻐? 어, 너 유나 다음. 근데 이 정도면은 칭찬한 거 아닌가요?
여성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칭찬한 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게 차였다고 보면은 그 여성분은 기분이 나빴다는 거잖아요. 일단 그 얘기를 듣고 여자분이 뭐 묘하게 현실적이다. 이 말이 묘하게 현실적이라고 칭찬받고 이 칭찬이 아니에요. 아. 칭찬이라고 생각하신 겁니다. 준호 씨가. 묘하게 현실적이라는 말은 어디서도 긍정적인 면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유나라는 분이 이제 그 손순의 유나 씨잖아요. 그쵸. 그죠? 굉장히 이쁘신 분이잖아요. 사슴 같은 분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저기 펜션에서 이 뭐야? 남자가 말하는 여자가 쇼미씨 멤버였던 거야. 아 그러면은 자기 멤버랑 비교하고 싶은 거야. 아 그렇죠. 그럼 기분 나쁜 망하지. 아 그럴 수 있죠.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아 맞습니다. 네, 좀 생각이 좀 단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렇죠. 네, 있었어요. 내가 태연이야. 태연인데 남자친구가 유나보다 좀 덜 이뻐. 아 기분 나쁘지.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맞죠. 이런 그렇죠. 일이 아주 많아요. 연예계. 네, 그렇죠. 꼭 이런 말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김준선님. 네.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한테 돈 쏘자마자 다른 사람이 제 10배 싸서 묻혔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한테 돈 쏘자마자 10배 싸서 묻혔습니다. 이거 뭐 묘하게 현실이죠. 네. 묘하게 현실적으로 묻힌 거죠. 지금. 묘하게 현실적으로 묻힌 거죠. 10배 때문에. 네. 근데 은근히 이런 거 전문적으로 작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일부러 쏘는 걸 유도하려고 이것도 사람의 경쟁 심리가 있거든요. 아~ 이 친구가 100원 샀어. 그럼 누가? 200원 싸요. 일부러. 지기 싫어가지고 300원, 400원. 일부러 올리는 그런 선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쏘면은 일부러 계속 막 캡처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냥 일부러? 예, 네, 네, 많이 하거든요. 해봤다는 얘기인가요? 자세한데요? 말 꼬이게 하지 마세요. 네. 네. 뭐, 채팅창에, 홍진호 뭐 드립요. 진영 특집 내고. 감사합니다. 홍진호 최고죠. 네. 자, 다음 또 볼까요? 안 봐요? 아니요, 한 번. 아니야, 이거 처음에 한 거라가지고 한 번. 내가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1772님. 저 벌써 목이 12방 물렸어요. 12방. 자랑하려고 커뮤했었는데 커뮤 커뮤니티라는 것이지요. 커뮤 글을 썼는데 저보다 많이 물린 사람도 많더라고요. 베리맨이 열두방 물리면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에이 병원을 왜 갑니까? 열두방인데 열두방은 이제 십자가를 계속 이렇게 찔러줘야죠. 십자가 근데 못 참고 계속 긁으면 피까지 나거든요. 그죠. 흉해집니다. 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꾹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 여름에는 두 번째 손가락 손톱을 길러놔야 돼요. 크크크 누를 수 있게. 전 꼭 새끼손가락. 한 6월부터 기르시면 돼요. 6월부터 기다려서. 예전에 그 군대에 있을 때 군대목이라고 하죠. 군대목이. 아. 이 친구들은 검은 전투복을 입어도 전투복을 뚫고 들어오잖아요. 뚫어요. 진짜 뚫어요. 네.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저는 그때 이후로 정말로 모기를 싫어합니다. 검은 모기, 네. 산모기, 그 은빛 나는 거 있어요. 완전. 부풀어 오르는 게 달라요. 물론. 덩치도 크고. 덩치도 네. 크고 헤비급이에요. 네. 채팅창에 지금, 그럼 슬리피스는 신앙심으로 모기를 치료하시는 건가요? 제가 무교인데. 십자가를. 다 리스펙 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저는 불교도 좋아하고, 뭐, 교회도 좋아하고, 성당도 좋아하고. 그래서 뭐, 다 평등하게 제가 그 모양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목이 물린 곳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절 모양으로 한번 그쵸. 절 모양 재밌습니다. 절 모양은 새끼 손가락을 길러놔야 해요. 네, 각이 많아서. 디테일하게?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볼까요? 정주원 씨가요. 동아리에서 여친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 2등 했어요. 칭찬인가요? 동아리! 자, 동아리에 여기에 남자가 몇 명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3명이냐? 그렇죠. 2명이냐? 그죠. 10명이냐?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가 아니라, 여친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남자. 뭐? 그니까 내 여자친구야. 남자가. 네. 남자가. 내 여자친구한테 소개시켜도 아무런 위화감이 없는 남자. 이러면은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어? 예를 들어, 흘릴 수도 있겠네. 제 여자친구인데, 슬리피는, 뭐, 소개해줘도 아무 위화감 없어. 그러면은, 남자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제가. 안 좋은 거죠. 좀, 매력이 없는 그렇죠.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잉.
이거는 2등 아니면 좀 아니면 가깝지 않은 것 같아요. 칭찬으로 가자면 네. 칭찬으로 가자면 입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이다. 입이 굉장히 무거워서 내 여자친구한테 소개시켜줬을 때 나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어떤 이 어떤 과묵한 남자다운 그런 친구다. 때는 의리가 있고 또는 뭐 공범이다. 네, 네 그렇죠. 공범, 같이 갔다. 공범일 수도 있죠. 나이트 갔다. 네. 클럽 갔다. 일단 뭐 2등이라는 건 뭐 1등 아니니까 다행이라고 그냥 안심하세요. 네.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요 순위는 2위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또. 주디117님. 네. 전 지금까지 한 번도 반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나마 부반장만 두 번 해봤습니다. 그렇다고 부반장만 12년 내내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애매한 것은 뭐죠? What is 애매? What is. 유독 슬리피스 영어를 종종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Of course. 영어를 잘하시나요? 실제로? 회화도? Oh, no. No요? No라고요? 아, 이게 못해요. 아, 못해요? 발음 연습만 가끔 합니다. 아. Yeah, that's right. 뭐 이런 거. 자, 반장을 한 적이 없어요. 아, 이거는, 아, 제가 아무 말 관심이 없어요. 땡! 아, 뭐, 부반장도 뭐 잘한 거죠. 어, 근데 부반장 두 번 해봤고, 뭐, 사실 뭐, 크게 뭐, 애매한. 뭐, 읽을 때마다 다 말할 필요 없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해요? 네. 이건 뭐, 패스. 애매한 거는. 자, 다음 해주시죠. 자, 진리최님이네요. 진리최님이. 중학교 때 키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했는데요. 항상 키가 어정쩡하게 작아서 1번을 놓쳤답니다. 늘 저의 1번을 뺏었던 그 시절의 땅꼬마. 탑클라스. 친구들이 생각나네요. 놀리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저의 별명도 땅꼬마 투였습니다. 이거 나랑 똑같네요. 저랑 똑같아요. 왜요? 아, 저도 학창 시절에 번호를 키순이었거든요. 아, 저도예요. 중학교 때? 정확해요. 중학교 때. 진짜 웃긴 게 제가 24번이었습니다. 24번. 저는 2번이었어요. 난 이게 똑같다고. 아야 2번이 똑같다고. 뭐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키순으로 번호를 정하는 것이 똑같다고 한 것이죠. 저는 2번이었어요. 2번이었고.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요 갑자기? 아니 똑같다 하길래 키도 크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한 줄 아세요? 네. 아, 몰랐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는 별명이 땅콩아 투는 아니었고 저는 야마꼬. 야마꼬가 뭐죠? 꼬마야 반대말인데. 아. 야마꼬! 아. 야마꼬! 이러더라고요. 아, 야마꼬, 야마꼬. 싫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전 뒷번호 갖는 게 너무 꿈이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고등학교는 완전 뒷번호였어요. 제 뒷자리. 그때는 어떻게 키순으로 했습니까? 아니요. 가나다순. 아, 히읗! 어, 히읗. 갑자기 48번. 뒷자리였는데 뭐 행복하지 않았어요. 안 보이더라고요. 네. 야마꼬 아. 시절이 좋았다. 네. 아, 그렇죠. 네. 어, 야마꼬 좋네요, 야마꼬. 네, 야마꼬. 아, 정말 추억이 생기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마무리하는 거 같습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서? 사연을 하나씩 뽑아주시면 어. 돼요. 내가 좀 공부를. 오늘 짧은 됐다. 사연들 중에서 마음에 들었던 거를 하나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서 다시. 아, 그럴까요? 그, 아까 기능성 속옷 세트. 각각 한 번씩 설명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 올릴 테니까. 자, 오늘의 문자 사연 각자 하나씩 뽑아보죠. 네. 자, 오늘 왔었던 문자 사연 중에서 저희가 가장 네. 재밌었던 사연 하나씩 한번 뽑아볼까요? 방금 두 번 얘기한 거죠? 아, 두 번 얘기했습니다. 뽑아볼까요? 네, 중요한 얘기니까 강조한 겁니다. 오케이. 네, 중요한 얘기. 그럴 것 같아서 제가 강조해봤습니다. 느낌표. 자, 1등 하나! 1등 한 명! 한 명! 하나씩, 하나씩. 유원, 미원. 어, 유원, 미원. 어, 영어 잘하네요. 저 배우고 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아, 그럼 제가. 막 고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고를까요? 아, 저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고민하다가 저는,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읽었던 진리채님이 보내주신 키순으로 출석번호를 정했던 그 사연 있죠. 아, 야맞고. 야맞고. 저도 공감이 갔던, 그런 추억이 사연이라서 저는 요 사연을 1등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 저는 지금 굉장히 고민 많이 되는데요. 아, 너무 고민 그렇게 하는 거 안 좋아요. 아무래도. 네, 정했나요? 호진이요님.
호진호님 이름이 진호여서 콩진호라고 놀림을 받아요. 아~ 네, 1등도 한 적이 없고요. 아무래도 이 콩진호 콩텐을 위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호님, 진호라는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시고. 아, 자부심. 콩진호 연예인입니다. 굉장히 좀 영광스러운 그런 별명 항상 느끼시길 바라고요. 왜 자꾸 자기가 연예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 이렇게라도 한번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요. 네. 자, 이렇게 두 분에게는 저희가 문자 챔피언 명예를 드리면서 아까 얘기했죠, 기능성. 기능성 남성 속옷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안 남나요? 어디? 아, 남는 거? 남는 거 없나요? 아, 저희가 이거 매번 드리니까 문자 주시면 저희가 살 뽑아가지고. 네, 아, 아주 궁금합니다. 기능성 어떤 기능인지. 아, 궁금하죠. 네. 오늘 뭐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이렇게 빠르게 또 시간 지나갔는데 슬피스 또 시간 빠르게 지나갔어요. 괜찮았나요? 아, 엄청 느리게 갔어요. 엄청 느리게 갔어요. 문자가 너무 많았어. 아, 문자가 많았어. 아,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제가 또 이렇게 콩디 한다고 치면은 또 나와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저는 뭐 바쁘실 때 항상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누가 뭐 갑자기 차가 막혔다. 네. 지금 강변북로가 꽉 차 있다. 어. 그럼 뭐 항상 근처에서 대기. 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광고 듣고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 끝 있은 것 같은데. 표지만 딱게요. 이거죠, 2018년. 네. 제 캔이지. 뚜껑 뭐지? 뚜껑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네.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수요일이라고 했나? 아, 지금 좀 쉬고 싶어서 지금. 아, 쉬는 거랑 좀 겹쳤어. 수요일이랑 쉬랑. 쉬어 쓰시면 수로하거든? 6월 10일 수요일.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초등할게요. 야한 꿈 꾸세요.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로 아직도 하나요? 그게 방송이 돼요? 아, 이건 나쁜 뜻이 아니에요. 되게 건강하고 이런. 건강하고. 아, 진짜요? 야한 꿈 꾸세요, 이게? 아침에 막 운동하면 건강한 거 아니에요? 건강한 거죠. 뭐. 네. 건강 안 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무서운데? 미치겠네. 아니야, 가자. 아, 가는 거 아니지? 또 있지? 아이씨. 뭐, 수투버? 수투가 뭐야? 뭐 사진 한번 찍. 못 듣는데, 뭔. 이것도 나갈 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위험한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기 때문에. 사진 찍을게요. 이게 생방이에요, 이게? 네, 지금 다 아니지만 인터넷으로는 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 VF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이게 방송이 돼요? 네,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나가고. 인터넷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라디오에서 나가요? 아니, 아니요. 라디오 송출 안 되는데. 이건 제가 이제 이 소리를 편집을 해서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내일이지? 내일이요. 아, 요거를 편집해서 이제 라디오로, 아, 라디오로 나가죠. 이건 아마 어딘가는 재생산돼서 나가야 돼요. 아, 여기서 사진 찍을게요. 어디서? 여기서 찍을게요. 여기서? 네. 축구공은 이따가 지금 먼저 하나 찍어. 진짜 죄송하다, 잠깐만. 약간 낮게 해주려고 다리 뻗은 거야? 네, 고음 주세요. 그냥 축하해. 이걸 찍을래. 하나, 둘, 셋. 네. 괜찮아? 그냥, 예, 네, 그냥도 찍을게요, 하나는. 아유,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더 하시고 난 이제 하나 더 남았어. 라스트 원. 감사합니다. 또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10시에 딱 들어오네. 네. 네네. 수고해요. 가빠이. 바이바이. 10분만 쉬고 계세요. 네. 원구.